네, 강아지가 곤히 자는 방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깜빡입니다. 이내 켜진 불과 함께 어린 소녀가 강아지에게 다가가는데 소녀는 조심히 강아지 머리에 손을 대고는 강아지가 깨자 주먹을 흔듭니다. 이를 본 강아지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. 왜 저러는 거예요? 이 강아지는요,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런 강아지를 위해서 소녀는 강아지가 자다가 혹시나 놀랄까 봐 조심조심 깨웠던 겁니다. 아이고. 또 이 가족은 강아지와 소통하기 위해서 수화까지 배웠습니다. 엄마가 손바닥을 내밀자 바로 앉고요. 이번엔 두 손을 흔드니까 강아지가 손을 내줍니다. 이번엔 손을 아래로 내리니까 손을 줘보기도 하는데 이내 바닥에 누워서 대구르르 구르는 모습입니다. 엄마 손짓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 강아지도 이런 가족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수화를 금방 깨우쳤다고 합니다. 이 가족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가족 모두가 따뜻하다면서 많은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. 네.